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 바나나 칩입니다. 예, 바나나 말린 거죠. 바나나 필리핀에서 난 거고요. 바나나가 76%. 과연 25%는 뭘까요? 과자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. 유탕처리 제품, 그러니까 튀긴 거 뭐 그런 식인 것 같고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20g인데요. 설탕이 한 8%가 들어가네요. 예, 이게 무서운 거죠? 한, 뭐, 무서운 것까지는 아닌데, 8%라고 하면은, 뭐, 거의 10% 육박하니까, 한 설탕이 요거에 당류가 한 2g 정도 들어있고, 또 바나나 자체에도 또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, 조금 더 들어가니까 한 3g? 뭐, 들어가려나? 하여튼 꽤 그런 거 들어갔고, 코코넛 오일, 뭐, 천연 바나나 향 들어가 있습니다. 바나나에다가 왜 바나나 향을 넣었을까요? 말려서 잘 맛이 안 나나? 세움이라는 데서 수입한 거고요. 제조한 겁니다. 이 설탕 같은 게 이렇게 보시면 측정곡파인데 뭐 그렇게 많아. 그런데 이게 상당히 꽤 많은 거고요. 그 쥐뽀 같은 경우도 보시면, 바다에 잡은 생선 뭐 말려서 가공한 거잖아요. 거기에도 설탕, 뭐, 소금 뭐 그런 게 한 10% 이상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셔서 꼭 몸에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건 알아두시고요. 이게 견과류니까 무조건 몸에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고, 예, 성분표 보시고 특히나 이제 당분하고 뭐 칼로리 그 다음에 나트륨 함량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려 있어서 씹힌 맛은 좋죠. 상당히 좀 바삭한 편이고요. 향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. 바나나에다가 바나나 향을 첨가한다.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. 요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많죠? 견과류 저번에 보는 것도 그렇고. 바나나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단데 걷다가 설탕을 더 가미했기 때문에 꽤 달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아, 바나나는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당류에 당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. 물론 그 에너지 음료나 그 뭐 콜라 같은 것처럼 그 당류로만 해가지고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도 있고 다양하긴 하지만 아무튼 당류 잊지 말자. 자나 깨나 당류 조심. 네, 참고하셔서 한번 기회 되시면 이렇게 그냥 한 줌 정도만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